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강사분들을 위한 송명호 선생님의 강의로 주제는 수업 중 학생들의 낯선 행동의 예방 및 대응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송명호 선생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소통 교육 모임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교사 컨설턴트, 부모교육 전문가, 서울시 교육청 정책 자문관으로 계시며 전직 중등 교사로 퇴임하셨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1984년에 교직을 시작하셔서 2018년 교사 생활을 마감하셨습니다. 35년간 교사로서 학부모와 한편이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운 다양한 사례와 20년 넘게 전국을 돌며 교사와 부모들에게 제공한 강연, 멘토링을 바탕으로 여러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교사 119 이럴 땐 어떻게, 온 오프를 아우르는 학급량은 B2G, 옮긴 저서로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는가, 낯선 행동 솔루션 50,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송영호 선생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잡고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영호 선생님의 강의를 힘찬 박수로 열겠습니다.